같이 한번 A 보십시다. Stop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지? Stop to do의 의미부터 먼저 한번 잡아봅시다. Stop to do는 무슨 의미로 쓰이지? To do 하기 위해서 멈추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Stop ing는? 그치, ing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야. 정리해보면 To do 하기 위해 투두하기 위해서 문맥 속에서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멈춘다는 얘기고 stop ing는 ing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너무 자주 나오죠. 의미가 둘 다 가능하지만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고 자, 요거랑 비슷한 애들 하나만 정리를 더 해봅시다. try to do try ing try to do는 무슨 의미로 쓰이지? to do 하는 노력을 하다. try ing는 무슨 의미로 쓰이고 ing를 시험삼아 해보다 ing를 시도하다 또는 시험삼아 해보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지. 반드시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둘 다 가능하지만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문제로 와서 봅시다. Your head, 당신의 머리는 stop, 멈춘다. 잘하기 위해서 멈춘다. 아니면 잘하는 것을 멈춘다. Earlier, 조금 일찍이. Then the rest of your body. Rest는 나머지란 뜻이지. 당신의 몸 나머지보다 더 일찍 자라는 것을 멈춘다. 아니면 자라기 위해서 멈춘다. 자라는 것을 멈춘다라고 봐야 되겠지. 정답은 이게 아니라 growing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요거는 투부정사 ing, stop to do, stop ing 의미를 알면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우리가 be used to do처럼 to do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 단위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B로 가서 문제를 풀어볼게. B를 한번 보니까 하나는 rich, 그 다음에 하나는 또 will rich. 동사 같아, 그지? 동사를 묻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문법적인 포인트는 뭐지? 그치, 조건.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무슨 부사죠? until? 시간. 시간, 조건. 네, 부사절.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 얘네들의 특성이 있어. 공통의 특성. 뭐가 있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시간에는 어떤 애들이 있어? 저기에 있는 until도 있고 when이 대표적이고 when 그 다음에 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 뭐 as 같은 애들도 있겠지.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 조건에는 뭐가 있지? 대표적으로 if, unless, as long, as라고 하는 애가 있죠. 자, if는 만약에, unless는 뭐뭐가 아니면, if는 아시지? 뭐뭐가 아니면 as long as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지. 뭐뭐 하는 한 이런 의미로 쓰인다 라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봅시다.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when you reach the age of 9, 당신이 도달할 때, 타동사입니다. 나이에, 근데 9살의 나이에 도달할 때 you're born, 당신의 뼈는 start, 시작합니다. to grow rapidly, 빠르게 자라기 시작한다. and 그리고 will keep growing, 그리고 계속해서 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keep ing, keep은 목적어를 ing 주시하는 동사로 볼 수 있어야 돼. 언제까지? you reach, will reach your full height. height는 키야. 여기 주어고 목적어인데 당신의 전체 키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자란 키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때, 이게 현재니 미래니? 당연히 미래지. 근데 여기서 will reach는 쓸 수가 없어.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until은 뭐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reach를 써야 되겠고 will이나 shall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틀리는 거로 봐야 돼. 이건 중학교 문법이지. 중학교 내신에서 한번 아마도 if를 공부할 때 한 번 정도 나왔을 거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개념을 고등에서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갑시다. 선생님,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만 요청을 할게. Beside부터 여기까지 문장 분석을 쭉 한번 해줘봐. 두 문장이야. Besides부터 끝까지 문장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Besides는 뭐죠? 전치사야.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이고, 키가 자라는 거 이외에도 grow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키가 커지는 거 이외에도 your body, 당신의 몸은 바뀐다, 변한다, in other ways, 다른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inside the body, inside the bodies of both teenage boys and girls. 여기까지가 전치사구로 보면 되겠지. inside the body, 몸 안쪽에. 근데 누구의? 둘 다. 10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몸의 안쪽에 important change are taking place.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are taking place. take place, 발생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 change는 뭐를, 여기서 change는 뭐를 나타낸다? 그 변화가 된다. 아빠, 엄마가. 이상하지? 자, 그리고, 자, 그래, 요거를 주어라고 쳐. 여기 동사라고 치고. 그럼 얘를 목적으로, 요거를 이제 becoming 이 형식이니까 for라고 치자고. 문장 두 개 연결하려면 뭐 있어야 돼? 접속사. 접속사 있나요?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있습니까? 꼭 기억해줘.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야. 컴마는 end를 대신하는 표현이 아니야.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changes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여기서 changes라고 하는 애가 또 나와. 명사를 명사 뒤에다가 똑같은 애들은 나열을 할 수 있었지. Mr. Kim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Mr. Kim CEO of ABC is rich. 이렇게 얘기하잖아. Mr. Kim이야. 네, Mr. Kim is ABC의 CEO야. 그럼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 ABC의 CEO인 Mr. Kim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 근데 얘를 만약에 요게 지금 change 뒤에 보니까 that make it possible부터 끝까지가 얘를 수식해 주거든?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얘네들이 맨 뒤에 나오지. 요게 change잖아. 근데 이 change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런 느낌으로 이게 명사고 이게 명사잖아. 명사를 이렇게 나열시키면 changes 이렇게 되고 이 changes를 뒤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너무 길어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은 너무 뒤쪽으로 가버리는 거고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다 안 보인다고 단위가.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끝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써주면 아, 얘네들이 서로 같구나. 얘는 얘를 수식해주는 본격이야. 변화야. 무슨 변화? 그러니까 변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근데 그 변화가 뭔지 설명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변화는 이런 변화. That make it possible. 주 없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 자, 근데 for boys and girls, 남자 여자 아이들이 컴마 컴마 보이죠? 삽입. 그들이 자랐을 때 become to become father and mother.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is은 뭐다? 가목적어. 여기 있는 얘네들, 요게 이제 to become이 정답인데 to become이 진목적어. 요걸 기억해 줘야 되겠지. 진목적어, 가목적어는 몇 형식에서 쓰인다? 5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의 5형식에서 진목, 가목이 쓰인다. 자, 우리가 명사 상당하고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 그지? 명사를 대신해 주는 조금 긴 표현이야. 그지? 대표적으로 야,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명사로 쓰일 수 있잖아. 이 명사를 대신해 주는 어떤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 투부정사가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치자고. 어쨌든 투부정사 아니면은 명사절 요런 애들이 이 목적어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주어에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는 뭐지? 목적어 전체를 수식해줘야 되는 거야. 목적어 전체를. 자, 근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투두, 그 다음 그 투두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목적격보 이런 형태로 아니면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원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안 나와도 되는 건데 뭐 당연히 요 문장 단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목적격보.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격보에 뭐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잖아. 명사,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이 목적어를
전체를 수식해줘야 되거든. 자, 근데 말은 예를 들어서 형용사야. 형용사는 명사 후치 수식이 가능하잖아.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전치사의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얘를 수식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형용사가 나왔다면 얘를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얘를 수식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야. 목적격 부호는 뭐야? 목적어 전체를 수식해주는 거야. 이런 어떤 해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규칙을 세운 거지. 목적어에 우리가 명사 상당어구를 쓰는 경우에는 요 자리를 여기 있는 표현들 다 뒤로 보내버리고 빈 자리에 있을 찍자.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진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부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to do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대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 해석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목적격 부호가 목적어 전체를 수식해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고. 자, 그래서 다시 보자고.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근데 그 변화는 뭐야? 가능하게 해. 이거를 가능하게 해. 근데 지금 투부정사 이건 뭐냐면 여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포 플러스 목적격, 포 플러스 명사죠? 이것도 단서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 여자아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변화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였다? 진목 감옥이었다. 진목 감옥은 진짜 중요해. 왜? 어법으로도 나오죠? 서술형이었다. 서술형을 배열하시오도 참 자주 나와. 어디에서? 신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졸업할 때까지 두 번은 나옵니다. 무조건. 알겠죠? 중간고사에서 두 번 맞으면 맞추시면은 어때? 비중 큰 거지.